진돗개의 그 맨샤이나 겐샤이 이제 낯가림이라고 그러죠.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나 개에 대한 낯가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 저 그런 게 많이 있거든. 예. 나도 그런 게 있어.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낯가림을 하다가 3개월, 5개월 되면 정주행을 그 사람밖에 모르고 잘 준다 예. 해서 우리 연대한 회장 같은 분은 좋아해. 예. 그렇지만 일반 사람이 외로워서 개를 기르는데, 개가 평소에 숨어서 얼굴도 안 보이다가 밥도 숨어서 먹고 사람 나가면 싹 나오고 얄미워서 못 길러.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랑을 주면서 교배를 시킬 때 성격이 좀 좋고 의연하고 대범하고 이런 게 하고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단 준놈이 없으니까 동네 진돗개 국회의원 맞아 같이 긴단 말이에요. 촛불 보니까 뭐 같은 혈통이고 근친이고 그럼 점점 그런 게 나와. 성격이 그 알아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식이라고 그래. 이게 원식은 자기가 성이 다르고 나는 우시고 틀리잖아. 그럼 사돈을 맺으면 좋지만 같은 우시끼리, 응?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 번식이 영국, 된다 이거죠. 그렇지, 영국 왕실에는 사촌끼리 결혼한대. 다 잘생겼어. 근데 이게 단명이야 다. 그래서 일본 사람도 사촌끼리 결혼하잖아. 하니까 이빨이 못 나서 다. 이빨이 못 나서 얼굴은 이뻐도 딱 근친대면 특징이 나타나. 발가락이 한두 개 없다거나 뭐 이빨이 몇개 없다거나 무슨 이저 뭐야 이빨이 없다거나 성격이 그렇게 남을 싫어한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부부도 잘 맞아야 돼. 애들이 성격 이상한 것도 그래. 그래서 잘 맞아야 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자식이 좋아져. 바로 이 진돗개는 참 재미있지. 교배 시키러 가면 쓰는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안 합니다. 똥개는 참아 안거나. 그 진돗개는 안 해요. 그 지가 맞는 거라는데, 아 역시 이게 잘 나오는 거야. 내가 맨날 탁 풀어놓고 보지. 이상하게 백호가 백호한테 가는 거야. 아 불레타니 불레타 찾아가는 거야. 황고자 불레타. 나 우리는 몇 명이 놀래고 있는 거야. 색깔 인물을 다 아는 거야 얘들이. 근데 보통은 이렇게 거기서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걔한테 가지 않습니까? 아 대장이 다른 걸 못하게 지가 오지. 안 넘은 가기도 하지만 대장이 지 맘대로 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쓴 놈들은 다 묶어놓고, 뭐라 이렇게 똥싸게 묶어봤나, 3m로 묶어놓고 안 되면 풀어놔. 그럼 지가 쓴 놈을 다 알아. 탁탁탁 가서 화분 냄새 맡고 가더라고. 싫은 놈한테 죽어도 안안 해요. 가죠. 싫은 놈하고 어떻게 하다 결혼가 돼서 강제로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새끼가 그냥 거의 90%가 그냥 정안 주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정안 주는 건 나도 실수하는 게, 개를 갖다가 내가 한두 마리를 주면서 새끼 나면 네가 저 때문에 가져가는 한 마리 가져라고 배냇을 줘.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개를 만지고 방에다가 놀다 보니까 사람을 졸졸 따라다녀. 난 사흘에 한번 가니까 주인인지 몰라. 일단 개들이 숨어. 그래서 내가 주면 정안 주는 것도 있어. 그럼 내가 미리 얘기하지. 정안 괜찮냐? 그러면 싫다 그러면 정안 주는 거는 할수 없어. 모아놨다가 총기는 게 아무거나 공짜로 줄수 없어요. 뭐 고구마만 드릴게요. 1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고 줄지 뭐. 그러고 막 주겠다고. 나는 여기서 개가 10마리겠다고 다 파는 게 아니고 자신 있는 게 3마리는 팔아. 그 다음에 요거 저 고아원이나 군부대로 갈 개가 있어. 그냥 외롭다고 달라는 사람 있잖아. 줄수 있는데 그거 뭐정안 주고 그러는 거는 기를 수 있는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그래 골라가라 그래. 왜? 예를 들어서 그게 두 달이 넘으면 점점 정안 줘. 세달 넘으면 그러면 그게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르라는 것도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 주세요. 그래서 골라가 그래. 골라갔으면 다시 주고 골라가면 되는데 지금 골라가놓고 불평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아? 처음에 20만 원 받았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용돈 아직 20만 원 주고 40만 원 받았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개들은 그래도 5마리가 나오면 100만째가 나오거든. 그다음에 작품이라면 200만 원 가요. 그러면 그럼 돈안 따져 그런 분들은. 나는 뭐 여기 옷도 입었지만은 옷 해주는 분도 있고 총재님 건강하시라고 해주는데 좋은 게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 성격이 그런 거를 손꼽히는 방법은 교배를 잘 붙여라. 그 이제는 안 그렇게끔. 그리고 제가 이제 진도 선배도 갔다 오고 이번에 그랬는데, 예. 그 어릴 때 이렇게 손만 대도 이렇게 사람 물러가고 놀라는 개들도 제가 그 2, 3분 안에 개를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개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영상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제 제가 교감을 하면서 손을 태우면 또 금방 따르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늘어나면 너무 성장해버리고 또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좀 건실해.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태워서 정을 주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것 같아요. 실력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둘이 교배하려면 올 스테이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 아미시바로 키우는 거죠. 그렇죠.